지금부터 CSS3에서부터 도입된 기능인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션은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전환이라는 것은 CSS의 여러 가지 효과들, 다른 말로는 속성들의 어떤 값이 변경되었을 때 그 전환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트랜지션입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폰트의 크기가 10이었는데 그게 뭐 100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사용자의 마우스가 그 폰트 위에 올라갔을 때 한 번에 100이 탁 되는 것과 예, 자연스럽게 100으로 전환돼 나가는 것 사이에서 당연히 사용자들은 자연스러운 전환을 더 선호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 예, 트랜지션인데요. CSS에서는 이 트랜지션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트랜지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트랜지션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transition_1.html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링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 그리고 샵. 자, 이렇게 샵을 쓰게 되면 클릭을 해도 어느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샵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클릭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는 저는 뭐 3rem 예, 폰트 크기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로 일단 보죠.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예, 지금은 빨간색이 나오는데 호버가 아니죠. 클릭했을 때는 active입니다. 자, active라는 이 수도 클래스 셀렉터를 쓰게 되면 이 저 a 태그를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여기에 그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가 transform 이라고 하는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위치를 translate 그리고 예를 들면 2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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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x축 y축으로 20픽셀씩 움직인다라는 것이 translate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나 봤더니 자, display inline block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그 transform이라고 하는 저 속성은 저 효과는 그 엘리먼트 즉 여기서는 a죠. 그 엘리먼트가 block level 엘리먼트이거나 inline block인 경우에만 동작합니다. 예. inline 엘리먼트에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display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 안 가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마치 사용자가 저 텍스트를 누른 것처럼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효과가 이게 아주 자연스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전환입니다. 즉,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것이 바로 전환, 트랜지션 효과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트랜지션 그리고 프로퍼티라고 한 다음에 all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a 태그에 대해서 어떠한 그 모든 효과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transition 그 다음에 delay, delay는 지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 delay가 아니죠. duration 그리고 이 duration을 1s라고 하면 1초라는 뜻이에요. 요것은 장면 전환이 1초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클릭했을 때 버튼이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값을 0.1로 하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장면 전환 효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세련된 느낌이 덜한 거죠. 자, 이렇게 장면 전환을 할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 장면 전환 효과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예, 여기에서는 all이라고 하면 모든 거에 대해서인데 transform이라고 하게 되면 예, transform 효과에 대해서만 장면 전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active가 되었을 때 글씨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font size를 erem 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translate, 즉 이동하는 것과 동시에 글씨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지긴 했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transform 대신에 얘를 all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이동하는 것과 함께 글씨의 크기도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여기다 transform의 값으로 어떠한 효과를 주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장면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이 효과에 대해서 장면 전환을 하도록 해라고 여러분이 브라우저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복수의 장면 전환 효과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고 싶다면 font size라고 하고 그리고 transform이라고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주시면 똑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장면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속성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작성한 이 속성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자, 이건 주석이죠. transition이라고 하고 all 그리고 0.1s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모든 장면 전환, 모든 속성의 변화에 대해서 0.1초 동안 전환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 뭐 폰트 사이즈는 예를 들면 1초 동안 되고 그리고 트랜스폼은 0.1초 동안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자, 뭔가 좀 달라졌죠? 예. 폰트 사이즈는 천천히 줄어들고 예, 이동은 예, 0.1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면 전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몇 가지 프로퍼티를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